정부가 올해 예비 창업 기업의 융자 보증,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총 3조 7천여 억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. 지난해 대비 1.4% 늘어난 규모로 관련 예산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원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했습니다. 통합공고는 예비창업자에게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 중이며, 2022년부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도 포함했습니다.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99개 기관, 총 397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고, 전체 예산은 3조 7,1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4억 원 증가했습니다. 이는 창업지원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였던 2022년 예산보다 453억 원 많은 규모입니다.